김건희 여사 얘기 나와서 어제 정치권에서 작은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일 수 있고 논란이라면 논란이 됐던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지지자들에게 뭐 나름 문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사진인데 김건희 여사와 만찬장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환담을 나누는 장면인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야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이렇게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글쎄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뭘 잘못했는지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강성 지지자들에게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SNS나 당원 게시판에 뭐 좋아 죽는다, 입이 귀에 걸렸네, 뭐 공천 이렇게 하고 김건희 여사 앞에서 웃음이 나오나, 문재인 대통령 배웅조차 안 하고 뭐 즐거웠냐, 뭐 이런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민주당 부대변인을 맡았던 이희경 대변인도 그렇게 해맑게 웃을 필요까지 있었을까? 지지했던 분들을 배려해서라도 조금만 조심해 주었다면 이라고 당의 대변인을 했었던 이희경 전 대변인이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줄곧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었던 건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책도 없는 후보 부인이 캠프 인사, 언론 관리, 집권 후 계획까지 서슴없이 말하는 모습에서 예비 최순실의 모습을 봤습니다.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학력 경력 위조 의혹에 휩싸여 있다면 국제사회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정상적인 영부인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조민 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님, 민주당의 이제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구속돼야 마땅하다라고 강한 비판을 평소에 줄곧 하다가 막상 만나니까 그냥 뭐 덤덤하고 드라이한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이 손으로 미소를 가르면서 만면에 뭐 미소를 띄었다 뭐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야당 대표로서 국가 행사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아직까지 우리가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불편해하시는 지지자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 이 해당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당 부분부터 해소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편하게 볼 수 있는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지지자들이 충분히 불편하게 볼 수 있다 이 장면을?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해당 장면을 보고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의 기류가 어찌 보면은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더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셔야 할 때다. 지금은 그 국민들을 갈라놓는 뭐 반지성주의라든지 그런 단어 쓸 때가 아니고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셔야 지금 갈라져 있는 국민 여론을 예.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저 모습이 이제 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편할 수 있다라는 전윤기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여야의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가도 웃을 것 같은데요. 아니 대통령의 부인이십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식 행사고요. 그걸 가지고서. 거기서 그럼 인상을 찌푸릴까요? 사람을 얘기하면서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도 강성 지지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을 존중하되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왔고 그래서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저희들에게 굉장히 강한 비판이 저에게 가해졌습니다만은 그거 제가 다 끊고 제 기준을 지켰었는데요. 결국 저희들이 기본적인 상식 사람들 예. 사이의 상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협치하고 통합하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그럼 협치하고 통합하라 대통령 부인하고 얘기할 때 그럼 협치하고 통합하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과음을 치르고 인상을 찌푸리라고 웃는 게 당연한 것이죠.
너무 그렇게 예. 근데 정치적 프레임을 갖고서 볼 일은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회동 비대위원장 잘못한 거 하나 없다.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륜에 기반한 행동을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면 어떡해요? 예. 그런데 참 이게 흥미로운 장면인데 민주당의 어떤 강성 지지층들은 계속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법조인 두 분은 자 어떻게 보십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저 행동 적절했다, 부적절했다. 정혁진 변호사님. 저는 당연하게 행동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없다. 게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김기현 대표님 당대표 하실 때 김정숙 여사 만났을 때 그때 막 그 뚱한 표정 짓고 원내대표 때? 원내대표 때 그러면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 당은 당이고 그다음에 그다음 객관적으로 그다음 우리나라 그 대표를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 갖춰줘야 될 그런 예의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그런 사항은 저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박승훈 변호사님은요. 저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정치적 공방이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와 별개로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시간과 장소에 걸맞는 예의와 격식을 차리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또 저 사진 자체가 한순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파안 대소한다는 듯한 모습이 일정 시간 지속됐다고 보기도 상당히 어려워 보여서 예. 윤호중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다. 양측의 입장이 모두 다 이해되는 사안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용규 의원님. 네. 아까 이제 강성 지지자들의 입장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도 당 비대위원장 해명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그 순간이 사진으로 포착이 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모습과 당의 지도부로서 해야 될 모습은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데 해당 모습은 순간이 포착되어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저희가 조금 더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적인 모습과 이제 공과 사가 구분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보여주셨던 모습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공과 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합의 정치를 실현시켜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카드를 꺼내 들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떤 카드일까요? 함께 보시죠.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 임시국무회의 소집하고 추경안 편성 의결 예정입니다. 당정 협의했죠? 예. 자영업자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60만 원씩 지급하겠다, 공약 지키겠다, 33점 플러스 알파가 될 전망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국무회의 관련된 뉴스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